우리가 이제 도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추세가 앞으로 더 확장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도시 공간 속에서의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도시 공간에서 탄소 배출의 주범이 무엇일까? 답은 간단합니다. 자동차를 좀덜 타면 되겠죠. 가능하면 자동차를 좀안탈수 있는 도시 환경 만들면 될 거고요. 도시 공간 구조를 가능하면 자동차를 덜 타고 대중교통을 좀 이용한다든가 도보라든가 자전거,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탄 프로페서의 교수 박지영입니다. 탄소 중립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기후위기에 관한 내용을 각 분야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컨텐츠입니다. 오늘같이 탄소 중립을 진행할 게스트로 모신 분은 이경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교수님. 사석에서는 또 자주 만나고 했지만 또 이렇게 화상으로 뵈니까 너무 또 새롭고 좋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독자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에 재직 중인 이경주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조경학을 했고요. 다음에 석사와 박사는 뉴욕 주립대학교 버팔로 캠퍼스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 그리고 지리학을 전공했습니다. 박사과정에서는 지리정보과학, 우리가 GIS 하면 흔히 떠올리는 GI 사이언스 개념을 확장할 수 있는데, 지리정보과학을 기반으로 공간통계 방법론을 연구를 해서 도시 문제 해결하는 데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경주 교수님을 인연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사실 교수님께서는 제가 그 버팔로에 그 가기 전에 도시 및 지역 계획학과 제가 있는데 석사를 하시고 또 지리학과로 가셔가지고 박사를 하시고 같이 연구도 하고 논문도 같이 쓰고 지금도 논문 쓰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연구하고 있는 게 글로벌 시나리오를 한국형 시나리오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부분과 연관돼 가지고 교수님이 굉장히 재난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도 조예가 깊으시고 현재 기후위기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기후 위기와 도시공학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후 위기를 맞이해서 도시의 공간을 분석해 본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을까요?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메인 영역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공간 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공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간략한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공간을 많이 접하고 있죠. 분해 공간, 우주 공간, 인체 공간, 수많은 명칭들의 공간이 있습니다. 도시 계획 분야 다루고 있는 공간은 바로 이제 지리적 공간입니다. 지오그래픽 스페이스라고 그러죠. 스페이스가 지오그래픽 스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이 중요한 이유는 공간상에서 우리가 좌표를 특정할 수가 있고 그 좌표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기회 요인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분해 공간의 경우에는 어떤 종양이 발생했을 경우에 종양의 위치와 범위, 강도 이런 것들을 이제 좌표를 통해서 뭐 MRI나 CT 등에서 특정한 좌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 위치를 잡아내고 치료하기 위한 어떤 출발점을 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리적 공간상에서 어떤 위치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을 제시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공간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범위가 어느 정도 있고 강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가 파악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함의, 쓸모있는 정보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도출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그 좌표를 통해서 이제 활용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의미 있는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그 공간 좌표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XY 좌표가 되겠죠. 어디에? Where? 그다음에 하나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What? 그래서 where와 해당되는 걸 우리가 location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what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attribute, 속성이라고 그러면서 위치와 속성이 하나로 정확하게 결합되어야 의미 있는 정보가 되겠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도가 있죠. 지도상에 뭔지 모르겠지만 X 표시가 잔뜩 되어 있는 지도가 있어요. 뭔가 여기서 발생했구나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도무지 무엇이 발생했는지 알 도리가 없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강력한 어떤 범죄가 발생한 지역이다. 그걸 X로 표시했다라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아, 여기에 우범지대가 형성이 돼 있구나 라고 해서 어떤 문제를 진단하게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순찰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셉틱 디자인 같은 거를 이제 적용하기 위한 우선순위 노출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가용자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걸 한정된 자원을 투입을 해야 극대화된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문제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효용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공간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 위기와 관련해 가지고 체감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후위기에 대해서 실제 체감하시는 부분 말씀해 주시면 또 재미있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뭐 저뿐만 아니라 뭐 교수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체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고온다습한 기후지만 최근 들어서 습도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조금 들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여름에요. 아열대 기후에서는 이제 볼 수 있었던 그런 강우 패턴이 굉장히 자주 강한 어떤 강도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겨울도 전반적으로 최근 몇 년간 좀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우리 또 삶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도로가 침수되고 실제 지하도로 쪽으로 들어가게 돼서 침수가 되어서 사람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작년에도 발생을 했었고, 그 다음에 반지하에 타시는 분들이 우리 특성상 그렇게 개발이 되어 왔던 부분들이 기후불평등의 한 일환으로서도 피해를 입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 공간 분석을 통해서 이런 그 기후위기에 취약한 공간, 이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공간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분석이 가능한지, 뭐 그런 것들도 한 사례를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지원 교수님께서 그 굉장히 그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그 예시를 잘 들어주셔서, 폭우와 관련된 그 침수 피해, 사실 우리 일상에서 매스컴에도 자주 나오고 상당히 가슴 아픈 사건들이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대비를 통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던 아쉬움이 남는 자연재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 과정 속에서 정교한 폭우 피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 지역, 리스크가 큰 지역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간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침수 피해, 예를 들면 강우량, 지형적인 어떤 특성, 그 다음에 어떤 인구 밀집 지역, 아까 불평등 얘기를 하셨는데, 입지가 안 좋은 곳에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은 분들이 이제 좀 하시다 보니까 피해가 더 이제 가중되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배수시설이 노후되거나 용량이 부족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건들은 공간 데이터로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이런 것들이 중첩되어 있어서 어느 지역이 어떤 강우량 일정한 어떤 용량을 넘어섰을 때 피해가 예상되는지, 강우 피해 어떤 리스크 맵 같은 경우들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따라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연구,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이라든가 피해를 실제적으로 줄이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디가 저지대이고 어디가 강수량이 많으며 인구 밀집한 지역은 어디이고 사회경제적인 어떤 특성은 어떻고 배수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식의 모델링을 우리가 일상화해서 데이터도 업데이트하고요. 본격적인 강우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 점검 후 모니터링 차원에서 만약에 이런 분석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방적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다.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될 때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행태 등에서 그에 준한 또는 대응한 어떤 변화나 적응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 위기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현상 속에서 우리 각자의 이제 노력이 중요한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도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추세가 앞으로 더 확장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도시 공간 속에서의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도시 공간에서 탄소 배출의 주 범위 무엇일까? 답은 간단합니다. 자동차를 좀 덜 타면 되겠죠. 가능하면 자동차를 좀 안 탈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면 될 거고요. 도시 공간 구조를 가능하면 자동차를 덜 타고 대중교통을 좀 이용한다든가 도보라든가 자전거,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도시계획 분야에서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여겨지는 혼합적 토지 이용 같은 것들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가능하면 도보로 이동하거나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기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이제 도시 공간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의제들을 발굴해가지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수단에다가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어디에 그런 활동들을 이제 배치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의 활동을 유발하는 어떤 시설들을 어떤 식으로 입지할 수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공간 데이터, 위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 데이터를 이용한 어떤 입지 모델링이라든가, 실제 어떤 실내 도시계획 영역에서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